맥기를 터키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돼지 막창을 먹고 싶어서 쿠팡 아무 데서나 주문한 막창이고요. 이렇게 한입 생막창이라네요, 이름이. 얘가 제가 주문한 이유는 싸고 평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어서 가위질 안 해도 돼서 간편해서 샀어요. 뭐 딱히 정보력은 없었습니다. 이걸 구매하면 이것도 이렇게 주더라고요,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샀지? 아무튼 저렴하게 샀습니다, 500g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준비한 청국장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밥이에요. 밥.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의 음료는 콜라. 이러고 여기에 이거 청국장 만든 거. 청국장이 별로 내가 생각한 청국장이 아니에요. 경민님도 어서오세요. 먹어볼게요. 막창에는 중요한 게 냄새를 잘 잡아야 돼요. 냄새를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질긴 정도. 너무 질기면 껌 같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소스에 착 찍어가지고. 오, 여기 학교. 맛있다. 이건 그냥 제가 끓인 청국장인데 청국장이 안 진하네요. 근데 맛있네. 맛있네. 근데 안 질겨요. 진짜 맛있다. 버섯은 직접 추가한 겁니다. 이거 송이버섯. 짜잔, 짜잔. 와, 진짜 맛있어요.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약간 그 대구에서 먹는 막창 맛이라고 광고를 하던데 그 맛이 납니다. 깻잎도 갖고 왔어요, 여러분. 깻잎에 싸먹어 볼게요. 이렇게 깻잎 두 장 넣고 막창도 넣고 왕건이, 왕건이. 양파도 하나 넣고 마늘도 한 개 넣습니다. 이렇게. 깻잎 두 개. 아, 역시. 아, 깻잎 잘 어울리네. 요즘 상추가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음식점들이 깻잎만 주는 데가 많대요. 상추 너무 비싸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이번엔 밥까지. 밥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밥 위에 또 이거 막장.
맛은 대만족. 전 턱이 아파본 적이 없는데. 아, 한번 있어요. 턱 아파본 적. 다음날 일어났는데 턱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안 돼. 더 벌리면 아파요. 근데도 밥을 먹겠다고 해장국을 먹었나? 거의 못 먹었어. 와, 진짜 맛있네. 여기 이 집. 저 이제 여기만 시켜 먹어야겠다. 여기 싸고 맛있고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쌈. 이렇게 밥 올리고. 이거 약간 밥은 도시락처럼 준비했어요. 이거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냄새 안 심해요. 그냥 굽기만 하고 이 양념장이 있어요. 이거 찍어 드시면 돼요. 제일 싼 걸, 아니 그 후기도 봤죠. 저분은 상품을 구매할 때 후기를 무조건 봅니다. 다시 한 입. 냄새가 안 나요. 그게 너무 좋아요. 초보자들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껴먹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양이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자, 또 한 번 쌈을 싸겠습니다. 이번엔 밥을 올려줘요. 밥을 올려주고 여기 양파, 버섯, 그리고 이만큼 이거 이렇게, 그리고 한 입에 맛있어. 이게 쌈장이 아니라 막창 소스예요. 쌈장이랑은 좀 다릅니다요. 전 쌈장을 좋아하지 않아요. 맛있다. 한번 참치에도 김을 싸먹잖아요. 이것도 한번 싸먹어봅니다. 막창에 김 조화는 어떨까? 깻잎 넣고 여기에 김을 넣는 거야. 그리고 밥을 조금 넣어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밥을 조금 넣고 여기에 소스, 이거 막창 소스 찍어서 넣고 양파도 하나 넣고 버섯도 하나 넣고 이렇게
약간 참치 스웩 같은 느낌? 맛있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막창에 김 괜찮네요, 여러분. 이거 참치기 회식했다가 남은 김이거든요? 양파. 맛있다, 맛있다. 오. 아, 마늘이 맵다. 너를 얹어, 이렇게. 막창 위에 밥을 얹어, 이렇게. 와, 맛있다. 여기 소스도 맛있다. 진짜 막창집 소스 맛없으면 큰일 났는데. 뭐 그리셔, 그냥? 와, 마늘 진짜 잘 익어서 맛있다. 마늘 완전 폭삭이었어요. 국까지 먹어야 돼, 찌개. 짠! 이렇게 오늘 저의 주문한 막창과 제가 만든 청국장까지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무데서나 픽해서 산 건데 가격도 괜찮고 맛도 냄새가 안 나고 되게 맛있어요. 일단 소스도 맛있어요. 만약 궁금하시면 시켜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 맛있다. Chicken의 꽃, 닭다리, 멸종.